이게 뭔지 알... 케첩. 케첩? 아닌데? 네. 케첩이 아닌데? 타바스코 소스. 타바스코 소스. 얼마나 뿌리세요? 타바스코를? 진짜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음식이든 이 타바스코를 무조건 뿌려 먹어요. 많이 뿌려 먹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제 그래도 좀 관리해야지 해서 뭐 닭가슴 요즘 되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 그것만 먹으면 심심하거든요. 타바스코를 또 거기에다 뿌려서 먹어요. 이게 이제 사실 요 캡사이신이나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약간 이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이제 연구들도 있어요. 있어서 아. 이걸로 이제 이거 다이어트, 뭐 타바스코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있긴 이건 있는... 처음 들어봤어. 양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요? 남잔데? 너무 양 적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저 네 개? 다섯 개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아, 네. 아, 몇만? 몇만? 양이 너무 많은데요? 짜장면 짬뽕을도 왜 고민을 해요? 그냥 두 그릇 다 먹으면 되잖아요. 저 진짜 면요리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니 저 너무 급하게 먹긴 해요. 너무 빨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분 만에 다 드신 것 같은데?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면 요리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더 빨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뭐 탄수화물이 당이 되는 속도가 더 빠를 거야.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면은 나중에 걸리면 안 좋은 병 중에 하나가 당뇨거든요. 이제 탄수화물 먹고 쓰고 남은 그 탄수화물들이 그대로 간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간에 가고 기름 덩어리들이 다 혈관에 있는 거죠. 이 선생님들은 밥 못 먹겠네. 중국집 와서 짜장면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야. 아, 그러네요.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까요? 먹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없죠? 네, 의외로 또 모르고 사실 조금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았고. 셀린디언 라이브 할 때 맨날 오늘 만나볼 가족은 아직 1년 동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게 우리가 건강 구독 서비스 해주면 딱이겠죠? 그죠? 네, 여기입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처음 가는 집이라 긴장되고 진짜 긴장되는데요 지금? 자, 이걸 한번 누르고 네. 네, 의사가 온다 해서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간 거라 문 안 열어주면 어쩌나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우리를 맞아준 사람. 원더걸스 해림 씨입니다. 태권도 선수 신민철 씨와 결혼해 요즘 한창 신혼입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일단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들어가시죠. 네, 들어. 네. 들어오세요. 예. 네. 아, 좋다. 네, 우선 환영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본인 집처럼. 이야, 선남선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병 같은 게 생활 습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건 걸고 다 잡아주세요,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 제일 잘 아는 선생님 데리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 저는 36살. 전 30. 형하고. 아, 오케이. 형하고. 네. 우리 형한테 존댓말 안 쓰니까. 아, 그 편하게 편하게. 미쳐라. 아, 그래요? 형님 좋아. 아. 아무튼 뭐 오늘 왔으니까 일단 집 구경 좀 한번 하고 이제 여러분도 부부의 신혼집 궁금하시죠? 네. 또 신혼집이고 완전 신혼집이죠. 신혼집은 일단 정말 저희가, 조심스럽게 네. 보려고요. 저희가 네. 이 문도 민철 오빠 직접 필름질을 했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네. 여기도 갈색이었는데 저희가 필름질 다 붙였어요. 오빠가 아, 페인트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데? 2주 정도 걸렸죠? 2주? 금방 했네요. 2주 안에? 인테리어를 직접 했다는 두 사람의 신혼집. 화이트톤으로 넓어 보이게 하고 핑크로 포인트를 주면서 직접 꾸몄다는데 금손이네, 금손이야.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이런 침대 좋아요. 그러니까 낮은 거. 아니 일어날 때 편하잖아요. 맞아요. 한번 앉아보세요. 좀 앉아보세요. 앉아봐도 돼요?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했잖아요. 아 나는 구경하느라 바빴는데 의사 형은 너무 진지해요. 허리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운동 많이 하시면 또. 예전에 네.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디스크스? 디스크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제 평생 3개월 동안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쉰 적이 있어요. 아 정말? 딱 참고. 그때 그러고 진짜 나서... 휴식을 잘 취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 매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엄청 고민해서 고른 거거든요.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침대는 진짜 많이 누워보고 맞아요, 본인한테 맞아요. 제일 맞는 걸 조금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 주방입니다. 네. 피자. 맛있죠? 저희 뭐 시켜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피자. 거의 시켜먹죠. 맞죠. 맞아. 배달 음식이라는 게 한 번이 어렵지 중독성이 아주 강해요. 무슨 자국이세요? 이게 뭔지 알... 케첩. 케첩? 아닌데? 네. 케첩이 아닌데? 타바스코 소스. 타바스코 소스. 얼마나 뿌리세요? 타바스코를? 혼자였으면. 그게 어떤 음식이든 이 타바스코를 무조건 뿌려 먹어요. 많이 뿌려 먹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제 그래도 좀 관리해야지 해서 뭐 닭가슴 요즘 되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 그것만 먹으면 심심하거든요. 타바스코를 또 거기에다 뿌려서 먹어요. 이게 이제 사실 요 캡사이신이나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약간 이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이제 연구들도 있어요. 있어서 아. 이걸로 이제 이거 다이어트, 뭐 타바스코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있긴 이건 있는. 처음 들어봤어.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요게 위 점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극을 조금 많이 주고 순식간에 이렇게 혈관이 확 늘어나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사실 적당히 드시는 게 좋죠. 아 진짜 여러분들 제 라면 컬렉션이에요. 왜?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더니 라면도 다 매운 거. 아우 보기만 해도 쏙 쓰려. 자주 먹어요? 근데 자기 전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서. 그러니까 잘 먹긴 있나? 아 여긴 건강. 건강 시리얼. 혜림이가 건강 식품을 되게 많이 챙겨줘요. 되게 많이. 뭐 홍삼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건강에다. 그러면은 막 아, 약 같은 거. 아 약. 비상약들 있네요 여기. 진짜 꼼꼼하게 약을 준비했더라고요. 아, 이런 딱 구내염이 있으신 것 같아 자주. 이거 뭐예요? 정말 되게 많이 생겨요. 요거는 사실 만성적이어서 구내염은 아 그렇구나 스트레스 관리하고 스트레스만 관리하면 된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구내염 생기면 일단 말하기 힘들고 뭘 먹기도 힘들고 계속 재발하고 구내염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1년 동안 98만 명이나 된대요.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돼요? 너무 좋아요. 아, 예, 열어보세요. 예, 예. 되고요. 어? 이거? 와, 진짜 아. 많네. 음료수를 되게, 탄산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탄산은 주로 오빠 거. 아. 의사 형이 부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에너지 음료들이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카페인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또가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아 설탕이요? 자세히 보시면 네. 27g 들어가 있어요. 27g이면 많은 거예요? 하루에 저희가 이제 WHO 우리 네.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권장량이 50g 내외로 먹으라고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반. 아 반이 딱 섭취되는 거예요? 보면 이게 뭐 한 잔 정도 먹는 거는 정말 피곤할 때 약간 이제 기력을 좀 올려줄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런 탄산 음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요? 설탕이? 설탕이. 당류가 27g. 28g. 27g. 이렇게. 짜장면 먹다 혼났을 때 내 표정이랑 똑같네요. 지친 현대인을 충족해주는 카페인 1, 2 섭취 권고량은 성인 기준 400mg 이하입니다. 놀라운 건 고카페인이라고 알려진 에너지 드링크보다 커피가 훨씬 카페인이 많대요. 요즘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이나 제일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먹는 문제거든요. 먹는 것이 제일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들이 조금 많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음료나 탄산 음료들 조금 많이 드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페인도 많지만 거기에 당분, 당 성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몸 상태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몸은 좀 어때요? 저희 건강은 몸은
사실 이제 두 분은 젊으시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몸이 좀 잘 버텨주고 조금만 관리해도 이제 사실 정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연세가 올라가시는 맞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 네, 새로 생긴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이죠. 네, 저희가 구독하게 된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더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걱정되세요? 일단 아버지가 아버지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술 얼마나 드세요? 소주를 컵에 다 드세요. 저는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진짜 한 건도 소주잔이 필요 없어요. 소주잔 드리면 컵. 와. 한 번에 얼마나 드세요? 한 번에? 한 번에 반을 그 정도시구나. 그러니까 컵 하나로 소주병 두 번으로 마셔요. 이때 저도 엄청 놀랐어요. 정말 걱정돼요, 아버지. 어머니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해 큰 걱정 안 해요. 저희 그러면 부모님 네. 한번 뭐 걱정되시면 아버님 부모님 연락 먼저 하시라고 연락을 해보는 게 안녕하세요. 엄마. 어머님. 도장이 왔어. 도장이야? 오, 잘 됐네. 도장은 가까워요. 어디에요? 아, 근처에? 가고, 예. 엄마. 엄마 특권 하시나? 저기 큰아들이랑 무슨 순지 알고? 어? 막내아들 한 명씩 더 생겼어. 아니? 아들이 두 명이 생겼다고? 어, 두 명 더 생겼어, 엄마. 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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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한 명 더 생겼어? 엄마 어디 있어요, 지금? 엄마 그 큰아들. 큰아들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잘생긴. 어머님이 신났어요. 아, 같이? 네, 큰아들, 네, 작은아들입니다. 네. 모시러 갈게요. 저희. 모시러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철 형과 가족이 되니 자연스럽게 생긴 부모님. 어떤 분들인지 만나보고 싶은데 빨리 모시고 오세요. 나이가 60대 초반이시고 네. 체형이 조금 뭐 키나 좀 통통한 편이세요? 제가 보기엔 딱 건강한 체형이라고 체형? 생각해요. 마르시진 않았고 그렇다고 아. 막 비만도 아니고 운동은 뭐 하세요? 도장에는 나오시는데 운동은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담배는 많이 담배도 태우고. 많이 피우세요. 아, 정말요? 집에서도 피우시고 나가서 걱정이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머님 어머님. 이 건강 카운슬러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님의 건강 관리를 많이 해주시겠죠? 네. 챙기게 된 것 같아요. 술, 담배 좀 조금 줄이시게 했으면 좋은데. 네. 어머님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가장. 이야, 차 안에서도 의사형 쉬질 않네요. 각종 우승 트로피가 가득 차 있는 태권도 도장. 여기가 혜림 씨 남편, 민철이 형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이에요. 미부터가 뭔가 웅장해요, 지금. 웅장한 공간에 들어가는 거. 너가? 아, 도장 엄청 넓네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왔구나. 잠깐 힘들어.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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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안녕하세요. 바로 아들이 됐습니다. 아, 큰아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형님이 생겼네요. 맞아. 네. 안 그래도 멋진 아들들이 둘이나 있는데 의사 아들까지 생겼으니까. 오늘 아들 둘이 생겼어요. 강남이랑 그러니까. 저랑. 네. 막내 아들은 또 막내 집에서 아들. 열심히 청소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잠깐 쉰 거예요. 아주 잠깐. 아버님이 참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본인들은 기분 나쁘게 했지만 우리 집에 종합병원. 종합병원 진짜.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소주를 컵에 다 드세요. 저는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담배는 많이 태우고. 담배도 많이 피우세요. 걱정이죠. 아들이 왔으니 인사를 하러 가야죠. 아, 인사하러 가야죠. 온 가족이 건강을 걱정하는 혜림 씨 시아버지. 바로 이분입니다. 코스가 남달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힘들었나? 숨겨놨던 아들을 오늘 모시고 왔네. 네. 오늘 하루 아들 네. 서동주죠, 서동주. 두 남자들 사이에 묘한 기류. 처음에는 우리 이상형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네. 아, 여기 아버님 뭐 하시는 장소세요, 여기? 나 시간 나면 나와가지고 뭐 조금한 것씩 여기 작업하는데. 가구 같은 거. 밖에 문도 아버님이 하셨다고 하네.
다 네, 여성 광고지 뭐. 거의 다? 체육관 인테리어의 대부분을 책임지셨다는데 근선이 대물림이네, 대물림. 요거 하시면 팔은 안 아프세요? 팔은 괜찮아요? 팔? 별로? 별로인데? 불편한 것도 없고. 의사 형이 작업실을 꼼꼼히 살펴봤대요. 군데군데 거미줄도 있고 곰팡이들도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환기시설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지하에서 창문도 없고 아니면 따로 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목공 작업을 하시니까 이게 계속 먼지가 날리거든요. 날리는데 그게 제대로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만성으로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혜림 씨가 너무 아버님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네. 왜 걱정해? 나 건강한데. 건강하세요 지금? 네. 그럼. 오. 아버님은 예 항상 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집에서 술을 하실 때 컵으로 드신다면서요? 네, 네. 맞아, 컵으로. 뭐 젊었을 때도 그런 건데 뭐. 아 오래되셨는데. 집에 없으면 안 먹잖아. 없을 때 사오잖아 자기가. 그때 매일 사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오면 한참 가잖아. 굳이 먹고 싶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있으면 먹고. 그 습관인 거야. 이걸 컵에다가. 피 안에 있는 지방 그게 많으면 기름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야, 혈압이야, 당뇨야. 문제 생겼을 수 있어요. 모르고 그렇게 드셔가지고 다들 오래 못 사셨잖아요. 처음 만난 민철이 형의 부모님이 낯선 아들이 생겼다는데도 진심으로 반겨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엄마. 막내 어디 숨어있다가 이제서 나타나셨나. 아빠 안녕하세요. 이왕 구독하신 거 만족하실 수 있게 하루 종일 부모님 건강 제대로 챙겨볼게요. 드디어 다 모인 1.1 가족. 이야 우리 대가족이네. 오늘 또 이제 가족이 됐어요. 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친아들이 두 명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또 밥도 먹고 그래야지. 저녁도 먹고 엄마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네, 혜림이가 우리 집에 오면 맨날 뭘 배우고 싶어가지고 뭐 좀 네. 가르쳐주세요 하길래 내가 니네 집에 집들이 할 때 가서 가르쳐줄게 그랬는데 오늘 딱 하면 돼요. 그러네요. 오늘 어떤 거예요? 오늘 닭도리탕. 닭도리탕. 밥 몇 마리예요? 두 마리. 두 마리 좋다. 그동안에 어떻게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엄마가 아, 반찬 너무 반찬이 뭐가 떨어졌나 김치 어쩌나? 다 떨어졌는데 진짜? 예, 이거는 저거야. 반찬통 개수만 봐도 자식 사랑이 한가득이네. 우리 저기 큰아들 불러서 이거 한번 맛 좀 보여주고 싶은데. 또 한번 맛을 볼까요?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신랑이 좋아하는 건데 손에 안 묻히게 하려고 그랬더니 간을 한번 보고 갓김치네요. 갓김치. 네. 온다 작은 아들 온다. 막내 아들 와야지. 아니 그 크게 크게. 매운 거 좋아요? 큰 애만 물은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두 개.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간이 딱 적당해요 지금. 그래도 뭐 색이 안 이쁜든지 말든지 엄마표. 너무 잘하시는데요? 엄마표 갓김치. 표정이 왜 서운해 보여요? 어머니에서 혼나는데요. 들어갈 자리. 자리가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예 여기다 놓고 큰형이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동안 버섯 가루 포장 마차죠 포장 마차. 아버님 언제 또 이거 하나 더 까셨어요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 본인이 알아서. 아 진짜 지금 술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로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상상을 네. 좋아하신대요. 우리 의사 형이 이걸 봐버렸네.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죠? 근데 당뇨 환자분들 있잖아요. 아빠 당뇨 환자예요? 의사 형이 눈빛이 덜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당뇨 환자분인데 탕산 드시고 술도 드시잖아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술도? 당연히 안 좋죠. 지금 아버님은 당연히 안 좋은 거 아세요? 지금 아버지 표정도 심상치 않은데? 근데 이게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고친 생각이 없어. 잠깐만, 나 충격적인데요? 아니, 고칠 생각이 없으셔? 아니, 그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괜찮대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계속 되풀이하는 거. 뭐라고 해요? 술 끊으셨어요? 담배 끊으셨어요? 아니. 한 번도 급힌 적 없던 의사 형도 말문이 막히나 보더라고요. 그게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10년 동안 당뇨가 있으세요? 당뇨는 만성이에요. 계속 가요. 아니, 만성이고 뭐고. 그 의사가 당뇨라고 그러니까 당뇨인 줄 아는 거지. 나는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의사가 당뇨라고 그러면 아버지 당뇨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아버님 약 좀 보여주세요. 약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지. 내가 아주 진단서를 다, 진단서가 아니고 그 내역서를 다 뽑아왔어. 처방전을 가져오셨구나. 그게 누구 거예요? 아빠 거? 아빠 거. 네. 옆에서 슬쩍 봤는데 약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다 혈관계통이에요, 보면.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약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건강하신 거야. 아니, 이렇게 약을 드시는데 뭐. 실제로 건강해. 야, 근데 혈압이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혈압이? 네. 잘 되던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혈압약이 중복으로 조금 여러 알이 들어가서 복합제제, 그러니까 여러 알이 들어간 복합제제 한 알, 두 알 정도 드시는데 그래서 여섯 알씩 먹고 있어요. 드시고 계시고. 멋있어.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저 진짜 당뇨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뇨 때문에 동맥경화 진행돼서 수술 환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여기 상처가 나고 하면 이게 이제 골마가지고 안 아물어서 발가락까지 자르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아직도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고 당뇨가 제일 문제예요. 당뇨가. 의사 형이 진짜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평생 전 제일 고생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그거 같거든요.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콩팥병증. 그러면 아버님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머님은 어떠세요? 당뇨나. 아, 어머니. 충격적인 거는 어머님도 약을 들고 계세요. 그거. 어머님도 약을 드신다는 말에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많이 놀란 눈치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머님. 어머님. 이 건강 카운슬러세요. 어머님은 뭐 사실 제가 생각해 큰 걱정 안 해요. 형 아까 어머니 건강하시다고 했잖아요. 잘 모르네. 그러니까 모르네. 이런 거죠.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건강하신 거야. 항상. 아니 이렇게 약을 드시는데 뭐. 실제로 건강해. 저희가 약을 조금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셔서 이제 고지혈증 약이랑 이제 당연히 이제 갱년기가 왔으니까 칼슘 보충제 이 정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게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호르몬 변화도 충분히 있는데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아, 그렇죠. 탄수화물. 아버지 먹을 때 열나게 따라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요즘은 조금 덜 먹어.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은 조금 걱정했는데 그것보다 약을 좀 더 많이 드셔가지고 놀랬고 어머님은 이제 건강하신 줄 알고 왔는데 약을 좀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두 번 놀랐네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이네요. 정말 어머니는 정말 건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만심이었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 관리도 그냥 정말 저희끼리 말로만 챙겨드려야지 잘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리 와봐, 혜림아. 솥단지부터 꺼내, 큰 거. 큰 솥단지. 솥단지, 솥 큰 거. 냄비. 이거 끓여. 제일 큰 거. 그게 제일 크고요. 그러면 우리 밥. 그거 너무 작아. 그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나 이거를. 신혼 때 손님 오면 이렇게 하라고, 혜림아. 아, 알았지? 네네. 와. 또 먹고 싶네. 얘가 메인인데. 닭볶음탕. 좌우지간 들어보시오. 땡. 와, 되게 푸짐하다. 큰 컵 있어요? 아빠, 오늘은 어때요? 뭐 술 드시고 싶으세요? 먹어야지. 아, 괜찮아요? 그럼. 아버지, 술 그러면...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었어. 빨간 거? 그럼. 오늘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 얼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웃잖아요. 웃잖아요. 처음으로. 처음 봤어. 얼굴이 빨개졌어. 단주 한 잔에 행복해진 아버지. 그런데 잔 크기 보이시나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진짜. 네. 오. 아. 저렇게. 아. 우리 아니. 오. 아. 아버지. 그것도 물? 잔도 꽉 채워야지 뭐 제맛이라 나오잖아. 아버지. 물이란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 야 이거를 이렇게 그냥 드세요? 평소에 이렇게 드세요? 네. 식사 전에 아니면 식사. 아 이거 같이 막 드세요. 네. 어. 늦었다. 아 그만. 아우 왜 이런. 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말릴 틈도 없이 드셨어요. 아 내가 막 써. 아우 어떡해 어떡해. 저 때 진짜 놀랐어요. 괜찮아. 집에 다 갔다. 아 이렇게 원샷 하세요? 아우 진짜. 빨간 뚜껑은 정말 쓴데 저걸 아. 진짜 걱정하실 만하다 진짜. 20도를 이렇게 빨리 먹으면 그러니까. 진짜 체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맨날 하시냐고요? 와. 의사형도 표정 진짜 안 좋네.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 원샷한 아버지만 즐거웠어요. 맛있다. 야 우리 보각 담은 건 어디 있어? 요리 너무 잘해. 요리 진짜 잘하시네.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가족들 엄청 열심히 관찰했네. 아 아버지. 밥이 너무 맛있어서 저걸 못 봤어요.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마시고 지금 두 잔 비우셨거든요 두 잔. 순식간에 이렇게 급하게 마시시면 간에도 좀 진짜 심하게 좀 사실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못해서 간 경화. 가족들 걱정하는 표정 보이시죠? 계속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줄이셔야 돼요. 아셨죠? 단 두 잔에 소주 한 병이 사라지는 마법. 저렇게 빨리 많이 마시면 간도 힘들고 분해하는 몸도 힘들고 특히 아버지는 당뇨도 있으니까 과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드셨죠, 오늘 새로 생긴 아들들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지금. 사자성어 한번 써보자. 진짜 우환이라고. 네.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게 병이긴 하죠. 너무 많이 하니까 뭘 굳이 따져가면서. 조금 동의해요. 아, 근데 예전에 모르고 그렇게 드셔가지고 다들 오래 못 사셨잖아요. 예전에 모르고 그냥 막 드셨으니까. 길게 살라고 그죠? 네, 오래 지금 요즘 사실 100세 시대인데. 맞아. 근데 이제 의사들 조언도 받았고 했으니 술은 좀 끊어보겠다 이거는 해볼 수 있잖아. 그건 정말 자기 당에 좋지 않거든. 너무너무. 여기 뒤에 여기 하지정맥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있어요? 그거 수술하는 시술로 한다 그러던데. 요즘 시술로 많이 하죠. 얼마나 일어나서. 하지정맥? 하지정맥이 뭐야? 아버지한테 있어서 내가 가서 수술하자고 자꾸. 돌아보실래요? 이거구나 이거.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요거는 하지정맥류가 있는 거예요. 수술해야 돼요. 이거는 오른쪽 다리가 조금 심해서 여기는 조그맣게 절개를 해서 요 혈관을 긁어내야 되는데 요게 끝이 아니라 아프세요? 여기랑 연결된 요 혈관이 속에 있는 혈관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요걸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녀분이 생길 확률이 다른 없는 분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고. 저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민철이 형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여기가 지금 처음 생긴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민철이 형의 하트 모양 근육 위로 혈관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나오네. 뭐가? 다시 들어봐. 네. 아마 여기 안에 연결된 혈관이랑 여기에 조금 걱정되는 것 같아. 네,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뭐지? 아마 몰랐을 거야. 아니 사실 이게 뭐야 근데? 오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항상 아무런 의심 없이 아 나는 뭐 이 종아리에 있어서는 최고다 뭐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형이 수술을 해요? 저희는 하죠. 해요? 네. 다음 주 가시죠. 아 그래. 날짜 잡으시죠. 온 김에 그지 않네. 그러니까 치료비 지원하나요? 치료비 병이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강하고 하니까. 강하긴 해. 아, 나 화장실 한번 더 갔다 와야 되겠어. 아 진짜요? 이거 들고. 맞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형 눈에는 아니었나 봐요.
어머님 지금 화장실 들어가셔서 안 나오시네요 지금? 10분 가까이 됐는데? 화장실 좀... 화장실에서 독서를 하시죠? 독서를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얼마나 있어요? 15분 있나? 어? 15분? 책을 봐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래요? 어 그럼 한 권 다 읽을 때까지도 안 나오죠 어 진짜요? 한 권 다를 어떻게 읽죠? 한 시간? 걸리셨어요? 변비가 생겼는지 아 변비 계속... 변비가 좀 있으시네요 조금 생겼어 그러고 아 그래요? 먼저... 진짜 심각하게 화장실 갔는데 정말 막 죽어버릴 것 같이 힘든 거야 안 나와서? 어 다 나와 있으면서 못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아... 아버지도 빨리 가서 막 약 사오라 그래갖고 간장약 사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대니까 아니 그러는데 그렇게 심각하셨구나 그때 한 번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 무슨 이게 무슨 병의 시초야 그러고 있는데 안 나온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변이 안 나 변비죠 그러니까 아니 아예 이렇게 속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네. 얘가 나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걸린 거지 너무 딱딱해진 거지 너무 딱딱해져서 그런 거지 그럴까요? 술을 안 먹어서 그래 아~ 아니 술은 안 먹어 정말 안 먹어서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나 그거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지 변비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거 어, 진짜 그거, 힘들어요 그런 증세는 딱... 난 진짜 3일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지금 계속 2, 3일 제 생각에는 요즘 뱃살이 이렇게 좀 늘었다고 하잖아요 늘었다고 하는 게 장내 세균에도 좋은 균이랑 세균. 나쁜 세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나쁜 세균이 점점 늘어나면 이제 나타난 증상 중이 이제 장 트러블 장 트러블 장 트러블 이제 이런 변비 어 맞아 그리고 소리가 자꾸나 그죠 꾸룩꾸룩 가스도 많이 차고 오 가스 많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맞아 거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문제가 이제 식습관 이게 제일 문제죠 그렇지 먹는 게 문제죠 먹는 게. 저녁에 이제 오면 아버지가 한 보따리 사들고 오는 거를 혼자 먹기 심심할까 봐 내가 열심히 또 같이 먹잖아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아래쪽에 조금 테두리가 있으실 거예요 불뚝불뚝해 맞아 여기에 이제 점점 늘면서 아마 장내 세균총 그러니까 세균에도 여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해림 형수는 면역력을 키워야 하고 민철이 형은 가족력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아버지는 첫째도 당뇨, 둘째도 당뇨. 우선 술과 탄산 섭취를 줄이고 혈당 체크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건강한 줄 알았던 어머니는 얼른 장 건강을 되찾아야 해요. 장이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장내 세균의 중요성은 대변 전문가 임나리 연구원이 알려줄 거예요. 살도 찌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원인이 장 속에 있을 수 있다면서요? 우리 몸 속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거의 100조 정도 됩니다. 그 무게가 1.5에서 2kg 정도 되는데요. 그 미생물이 어떤 조합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장 속에서 좋은 세균이랑 나쁜 세균이 날마다 싸우는데 중간균은 이기는 편에 붙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장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해균이 득세해 장내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장질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만에도 아주 치명적이죠. 아, 그래서 엄마가 자꾸 살이 찐다고 한 거구나.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어요. 비만 쥐하고 마른 쥐의 변을 각각 균이 없는 쥐한테 넣었는데 마른 쥐보다 비만 쥐에 변을 넣었을 때 더 빨리 비만이 된 거죠. 와, 신기해. 대변 이식을 통해 건강한 미생물을 장 속에 통째로 옮겨주면 건강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질환의 호전을 목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해 장내 환경을 바꾸는 치료도 많이 시도되고 있죠. 제가 건강 염려증이 있긴 하지만 변비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엄청 심각한 거네요. 그래서 저 말고 의사형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줄 수 있는 만능 히든백. 엄마 키는 제가 정확하게 딱 재드리고 153 띄우시고 체성분도
확인했는데요. 154에 체지방률 32.3, 내장지방 8. 내장지방이 8이면 높은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체지방률 봤을 때 조금 높아요, 지금. 어머님은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갱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도 있고 복부 지방, 이제 이렇게 지방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높은 게 이제 중성 지방이 높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성 지방 수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지방? 지방. 피 안에 있는 지방? 지방. 그게 많으면? 우리 기름이 끼는 거죠. 아, 그러면. 엄마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간이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가 나오는 몇 분 동안 조마조마했는데요. 결과 괜찮죠? 엄마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약을 잘 드시고 계셔서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이더라고요. 중성지방이 우리 체지방이랑 또 연관이 좀 많이 돼 있어요. 맞아. 살이 많이 찌면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 체지방은 좀 높았는데. 그래도 콜레스테롤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니까 조절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챙겨 드셔야 그래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배변 습관이 조금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한번 미생물 검사, 장내 세균 검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머님을 좀 보니까 아까도 식사하시고 나서 화장실도 조금 계속 자주 가시고 변비도 있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뭐 이런 패턴을 보니까 뭔가 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내에 뭔가 이상이 없을지 세균의 이상이 없을지 조금 보려고 지금 이번에 이 검사를 좀 한 거고요. 이 검사 결과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아, 걸리는구나. 네, 시간이 한 1,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검사 결과 설명도 드려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제가 아들 역할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일주일 검사 결과 늦게 나왔으면 좋겠네. 계속 아들. 그러니까 한 1, 2주 뒤에. 1, 2주 뒤에. 네. 많이 써먹으세요. 엄마 잘 부탁해요. 의사형. 제가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의 이제 습관들을 보면서 조금 진단만 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24시간 동안 하룻밤을 같이 묵으면서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제 문제점들을 좀 파악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계속 연락을 좀 주고 받으시면서 변화까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 이상형 일하는 병원인데요? 검사 받고 나면 답답한 게 결과지가 너무 어려워. 이럴 때 의사형이 설명을 딱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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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렇게 발걸이 싸서 오셨어요? 아들 먹이려고 내가 예. 열심히 만들어서 가져왔지. 너무 맛있는데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느라고 하셔. 엄마 음식 솜씨 진짜 좋으신데 부럽네요. 이거는 고기구이 제가 간직했다가 좀 이따 먹을게요. 제가 잘 챙겨가서 먹겠습니다. 집에 가져가고 아, 네. 간호사 선생님들도 주고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장내 세균 검사를 하셨잖아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이 중요해요. 반반이 좋은데 엄마는 나쁜 균이 더 많대요. 뿜보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살이 쪘구나. 그죠. 이제 그 중에서 균이 이제 뭐가 있냐를 장내 세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좋은 균이 보통 한 25% 정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좋은 균이 2%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너무 적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균은 25%로 평균보다 더 많고요. 좋은 균은 다 합쳐도 3%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장내 환경이 무너져 있는 거죠. 어머님이 딱 가져오신 간식을 보고 딱 생활 패턴이 딱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그죠. 이게 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 탄수화물이 너무 과하게 먹으면 사실 장내 세균총에 변화가 좀 생기고 맞아. 유해균의 비율이 점점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유익균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탄수화물도 줄이고 장내에 유익균들을 좀 늘리는 방법을 써야죠. 나는 그냥 한 절 중간 정도 될 줄 알았지. 2%가
그러니까 뭐야, 어머, 나 깜짝 놀랐네. 그래도 이제 미리 알게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알았으니까 이제 노력해서 또 바꿔야지. 네. 이야, 결과도 친절히 알려주고 해결 방법까지 해주고 의사형 괜찮네. 나이가 들면 살이 잘 찌고 안 빠지는 게 좋은 세균이 확 줄여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장은 소중하니까 나쁜 세균을 물리쳐야죠. 건강이 넘치는 탄탄한 체형의 42살 최은정 씨. 이분이 장 환경을 스스로 바꾸셨대요. 장 건강엔 기름진 음식이 안 좋다고 했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요? 진짜? 지금 이렇게 잘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예전에 이제 지금처럼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한창 체중이 나갔을 때는 78kg까지 나갔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옛날 옷에 두 명은 들어가겠는데? 장 건강을 챙기니까 겉모습도 확실히 달라지네요. 지금 1년 2개월 동안 25kg을 감량하였고 지금은 천여대보다 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살 빠지고 유익균 눌린 비법. 우선 운동을 매일 했고요. 저도 살 빼봤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식단 관리입니다. 이걸 철저히 하셨대요. 저는 장 봐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채소하고 야채는 바로 손질해서 소분해놔요. 허기질 때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거든요. 근데 채소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비법이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장 건강도 지키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장 환경도 바꿔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는 최은정 씨의 비법, 프리바이오틱스. 대체 정체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입부터 먹으면 어디가 위에서 강한 위산에서 유산균이 사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에 가는 거는 한 10% 미만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손과 같은 이 먹이를 넣어주면 장까지 잘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더 오히려 장에 있는 유산균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한테 밥만 잘 주면 알아서 잘 큰다는 거죠.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남아서 유산균들의 모기가 된다는 프리바이오틱스. 근데 진짜 장 건강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인 인체 시험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4일 만에 면역력을 책임지는 비피더스 유산균이 약 15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모유를 먹지 못했던 유아는 물론 나이 들수록 유익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노인분들도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후에 유익균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유산균은 섭취한 후에도 장 속에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사람은 살이 빠지고 안 먹는 사람은 살이 찌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포만감을 늘려서 식욕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나왔어요.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3에서 8g이고요. 살 빼려는 욕심에 너무 많이 먹는다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너 젊어졌어. 아, 저도 보고 싶었어.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야. 앉으실까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거는 제 이제 어머님 배로 온 게 이유가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오, 이게 그거야? 큰 상자죠. 오. 어머니 한번 열어보실래요? 의사가 온다. 네. 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짠. 아유. 이런 것들을 조금 먹어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기니까 너무 좋네. 내가 잘 말씀을요. 맨날 식구들 챙기다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렇죠? 사람 의사 아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거 진짜 최고인데. 약간 미숫가루 맛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아버님이 필요한 거예요. 탄산음료 대신 좀 차 좀 드시라고.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방지 마스크.
어디 나가실 때 꼭 챙겨 드리세요. 꼭 챙겨 드리시고. 어, 이거 좋네. 최신형 홀라우프예요. 어머, 어머. 이렇게 못 받아본 호강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이 좋은 유산균에 이렇게 운동 기구에. 어우 세상에 의사들 최고다. 아유 아유 도움이 되셨으면 진짜 저는 너무 기뻐요 진짜. 내가 요거 해가지고 허리 요거 한 칸 줄인 다음에 정말, 찍어서 보내줄게. 정말 제가 이제 보람되죠. 그러니까. 아 제가 제대로 된 역할 했구나. 누가 아니래.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뵈니까 정말 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실 가족이 한번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아들이 됐는데 끝까지 우리 부모님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소소한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되게 생각나더라고 진짜. 이렇게 그런 거 좋은 정보도 많이 듣고 선물도 또 많이 받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